조선노동당 창건 61돌과 터도결성 88세 즈음에서 볼스카 공산당과 민주공고 진정한 룸바주 애국당, 말타 공산당에서는 집회가, 공고 사회주의당과 페루 사회당에서는 강연회가, 에집트 미스르 아랍 사회주의당에서는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전일세 미인들의 불멸의 단권설 업적과 선군 용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당단체 인사들과 당원들,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과 발언자들은 터들을 결성하시어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조선혁명의 전위 조직인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전일세 미인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노동당이 역사의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린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행사들에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따라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 강산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평안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낸 소식에 의하면 신의주 손박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새겨진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치의 65, 1976년 10월 18일 이곳 공장을 찾아주시고 배무의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 가지 배를 모으내며 공장을 알뜰히 꾸릴 때 대한 귀중한 효시를 주셨습니다. 공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32세 즈음에서 혁명사적 표식비를 건립하고 종업원들 속에서 연협 소개실과 표식비를 통한 귀향 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자체의 힘으로 배수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기된 배 무의를 원만히 수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오보이 수령님의 유언을 심장에 피새기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낸 소식에 의하면 강제 오리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최근 대형 무기에 의한 오리 사양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장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원가를 줄이면서도 무기의 효과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곳 공장에서는 오리 발육에 좋은 여러 가지 대형 무기를 더 많이 연구 도입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약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연유공급소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공급소에서는 사상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모든 종업원들이 수령결사옹이 결사건설의 정신을 지니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무동력 연유공급시설을 도입하고 자체로 소형 무령 기중기를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많은 연유를 절약했습니다. 한편 일터를 선군 문화가 꽃피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 잘 꾸릴 애국의 마음 안고 과일나무를 비롯한 수천 그루의 수정이 좋은 나무들을 주변에 심고 가꾸었으며 사무실들과 휴게실, 목욕탕도 훌륭히 꾸려놓았습니다. 또한 군중문화 사업과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두가 낙천적으로 생활함으로써 집단 안에 언제나 혁명적 생활 기풍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연유공급소는 얼마 전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는 용예를 지내었습니다. 혁명사적지도국 자재상사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알뜰히 꾸리는 사업이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보다 훌륭히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운 데 기초해서 꾸리기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위 환경이 그 깨끗이 그려진 일터에서 일해가는 보람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업원들 모두가 자기 손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일터를 알뜰히 꾸려놓으니 이래서들도 성수가 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에는 건물 하나 없는 빈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인군들과 종업원들 모두가 분발하고 이제 떨쳐나 청사를 새로 건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니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뜨거운 공장에 향퇴를 지니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청사 건물과 이제 종업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휴게실, 문화후생시설들을 얄뚤하게 꾸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황해진 일터에서 일하니 정말 실적은 높아지고 생활의 기쁨 또한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과외 시간에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전달이리와 부서별로 점심시간마다 벌어지는 체육경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노동 생활이 보람과 희열을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맡겨진 혁명과 합생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일으켜갈 마음속 결의를 두껍게 다지고 있습니다. 요즘 만경대구역 발골 이동의 면모가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는 것이 곧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심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주민들은 애국의 일념을 안고 꾸리기 사업에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동해구 놀이터와 휴식터들이 아주 그 특색 있게 이제 잘 꾸려졌는데 이걸 이제 짧은 기간에 꾸리는 과정에 이제 얻은 경험이라고 할까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매 호동마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터를 새롭게 꾸리고 독립문물을 일신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독립군들이 군중관정과 일본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민반장들과의 사업을 더 잘 짜고들고 동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적극 발동시켜 동을 화목한 집단으로 성군시대의 본보기동으로 더 훌륭히 꾸리게 될 셈입니다. 박구호 정연수왕 상임위원회 동일운동국장이 5.17 공동성명을 무효화해버리려는 민단수왕의 반민족적 망동을 규탄해서 2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지난 18일 민단중앙이 미국의 대조선 족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정연수왕 회관 앞에서 정연을 반대하는 망동을 부리면서 저들의 망동을 일본과 남조선의 언론사들에 사전 통보하여 기자들이 취재 보도하도록 해서 반청년 여론과 악감정을 퍼뜨린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만은 5.17 공동성명 발표 후 일본 당국이 민단이 청년과 선을 잡으면 민단도 청년과 동일시하게 되고 민단 상공인들도 청년 상공인들과 같이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은 민단중앙이 5.17 공동성명의 순관 리념을 헐뜯고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1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엄중한 배신으로 되며 용납 못할 도전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은 민단중앙은 이번 망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체 제1동포들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 여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발표해서 미국의 북에 대한 족대시 정책에 민족 공조로 대항해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우리 민족이 반세기 이상 미국의 북에 대한 족대시 정책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은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민족 공조는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방도라고 하면서 정부는 계속되는 미국의 전쟁 위협에 민족 공조로 대항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미 반전 투쟁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